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지난주에 장마가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죠. 장마로 인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그로 인해서 계곡에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평창은 그나마 지난주에 월요일쯤이었나?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이제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주말이 됐을 때 조금 수량이 어느 정도 낚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먼저 정선을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정선에 가면 물이 많을 때 정선에 가면 또 뜻하지 않은 아주 사이즈 좋은 녀석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선에 러브팩토리 사장님한테, 그 러브팩토리 사장님이 마을 이장님이세요. 그 이장님하고 이제 캠핑하면서 친해졌다가 이제 종종 물이 이렇게 불어났을 때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 상황 어떠냐고 하니까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날 이제 행선지를 평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창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낚시를 하다가 양식장 주변을 어슬렁거렸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어슬렁거리지 말고 와서 우리 양식장에 뛰쳐나가 물고기를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뛰쳐나가 물고기 잡아드리면서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게 벌써 한 7년? 8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이. 그래서 물이 많이 불어날 때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 상황을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선하고 평창은 물 상황을 꼭 물어보고 가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초보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얼만큼 물 상황이 된지 모르니까 이제 무턱대고 갔다가 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당황할 때가 좀 있죠. 저도 처음에 여기 정선하고 기와 다니면서 사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런데 길가에서 뭐 아는 척도 이렇게 뭐 거기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눈인사도 좀 나누면서 처음에 눈인사 나누면서 또 이제 또 다음에 마주치면 또 몇 마디 하면서 이제 친해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면 뭐 인사를 하거나 뭐 대화는 나눌 수 없어도 그냥 눈인사 정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럼 굉장히 무안하죠. 그 제가 소양강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아무래도 외부인이 이제 다른 지방 가서 낚시를 할 때는 완전히 외부인인 거죠. 내 방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마찰이 없으려면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좀 인사 정도는 나눠주시면 굉장히 또 좀 좋고, 또 플라이 낚시가 워낙 소규모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즐기는 넷포츠다 보니까 또 몇 분이 또 잘못하면 이렇게 좀 뭔가 미움을 사면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인사를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 지내면 또 나중에 비가 왔을 때나 뭐 물이 없을 때 물 상황 정도는 그분들한테 전화 연락하셔가지고 충분히 알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여기 평창에 갔습니다. 물 좋았어요. 일단 미탄 면사무소 앞에 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약간 좀 철도 건너 물이 많아지게 되면 없는 녀석들도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더를 입고서 이제 들어가서 낚시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왜 10시에 도착했냐면 피곤해서. 나이가 드니까 아침에 일찍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물도 많고 하니까 10시에 도착해서 그래도 나올 녀석은 나와주겠지 하고서 이제 낚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올리버거를 달아서
이제 물살이 거세고 할 때는 드라이 플라이보다는 물 속으로 미끼를 가라앉히는 기법, 그러니까 님핑이나 그리고 물 속에 이렇게 스윙을, 그러니까 물살을 타고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제 웨트 기법, 이런 것들이 좀 잘 먹혀요. 그리고 이제 교차로 신호 이런 웨트나 님프 같은 경우에는 훅을 말릴 필요가 있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물에 뜨지 않고 물 속을 가라앉히는 거니까. 그래서 덜 손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님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두 마리 정도 올라오더라고요. 한 작은 녀석들? 작은 녀석들이 한 두 마리 정도 올라와 줬고, 그 뒤로는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아, 이건 초반부터 좋지 않은데? 근데 10시에 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날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웨이더 입었지? 웨이더 입고서 급물살을 걷는데, 제가 한 600m 정도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게 어찌나 이게 몸으로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갑자기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뭐 스쿼트라고 하면 500회, 뭐 걷는 거리만 해도 한 10km 정도를 꾸준하게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그날 진짜 오전에 그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기력이 다 뺏겼었습니다. 아, 좀처럼 힘든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마리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와로 이동을 했습니다. 기와에도 물이 이렇게 뭐 적당한 수위였어요. 동강수산 앞에, 지금은 동강수산이 아니라 이 BNF 솔루션이라고 그 동강수산 사장님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래서 뭐 초보자 여러분들이 기화를 갈 때 뭐 동강수산 치고 갈 수도 있고요. BNF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쳐도 거기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는 물을 잡고 갔죠. 가서 이제 동강수산 앞부터 이제 선앙당, 되게 유명한 포인트죠.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바닥에, 예전에 그 바닥 공사를 하기 전에는 돌도 좀 있고, 그 물고기가 좀 숨을 데가 좀 있었고, 또 포켓도 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공사를 해버려서 물고기 숨을 데가 없어서 그런지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할 맛도 안 나고. 그래서 거기는 일단은 동강수산 앞쪽은 뭐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제가 워낙 늦게 도착한 이유도 있었고, 이게 물고기 잡으실 때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 조금 팁이라고 하면, 오전 낚시가 좀 잘 되고요. 오전에 특히 새벽, 그러니까 5시부터 9시, 10시 요 사이가 잘 되고, 10시부터 이후에는 날씨가 뜨거워지고 수온이 올라가면서 물고기들이 아래로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님핑이나 웨트로 운영하다가 저녁 때 다시 이제 해치가 있고 하면은 그때 다시 드라이플라이가 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오전 낚시에 집중하면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동강수산 가서 거기서 이제 낚시, 앞쪽에서 낚시하다가 그 밑쪽은 원래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 내려가 봤어요. 갔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 가파라가지고 거세고, 아, 일단 오전에 이게 지금 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물살을 타고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기력도 빠진 데다가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와 가가지고 세 번째 양식장, 그 철갑상어 키우는 그 양식장이 있어요. 그 앞이 또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앞에 가서 낚시를 시작했죠. 그 앞이 이제 제가 이제 여름만 되면 대문을 잡는 곳이에요. 뭐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종종 올라오는데, 특히 아침에, 이른 아침에 종종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죠. 그래도 뭐 물이 좀 많고 또 낮 기온이 한 27도 정도 됐었고 해서 나름 기대를 했었죠. 또 그 밑에 다른
분이 낚시를 하고 계셨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드라이플라이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도 들어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고기 있어요. 있는데 올라오다가 먹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한 네 번 봤어요. 아 이게 지금 시간대가 좀 이르구나. 이제 그때는 림핑을 하지 않고 스티뮬레이터를 써서 낚시를 했는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고 결국은 제가 꼬시고 꼬셔가지고 한 마리를 건져냈습니다. 작은 녀석이긴 했는데 그거. 근데 이게 이제 기다림의 이게 믿음의 낚시. 저는 이제 드라이플라이랑 뭐 이 플라이 낚시라고 하는 거가 뭐 매칭도 해치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하지만 그거 얘기 전에 어떠한 나만의 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흘려주면 언젠가는 저는 그것을 먹는다 라는 약간 그런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훅들 중에는 제가 믿음으로써 훅들 운영하는 훅들은 한 8가지 정도? 그것만 있으면 저는 이제 무조건 잡는다 라는 식의 약간 뭐 믿음의 낚시 그리고 인내의 낚시, 끈기의 낚시. 한 번 물지 않으면 물고기가 그러니까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면 물지 않을 거다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물 때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몇 번 하다가 아 힘들어 그러면 이동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해서 그런지 캐스팅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캐스팅을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캐스팅을 다른 구사를 해서 약간 꼬셔내는. 그래서 결국 그날도 거기에 올라와줬던 보다가 점프 뛰어가지고 가고 저를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가고 두 번 정도 그래가지고 그래 넌 오늘 내가 잡고 간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 시간 정도 해서 결국 잡아냈습니다. 이제 그런 순간이 가장 이 플라이 낚시를 하면서 약간 만족스럽다? 예, 그런 순간이었어요. 지금 이번 주에도 비가 오고, 뭐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고, 특히나 이제 주말마다 비가 오고, 이게 밤에 비가 많이 오고, 낮엔 또 뜨겁고, 막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낚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 이거 날씨 정보를 어떻게 알고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뭐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네이버에 이제 동네 날씨 기상청에서 제공하잖아요.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제 기상청에서 정해 그거를 방송하는 것을 보고 가는데 그거보다 좀 확실한 거는 이제 자기만의 판단을 기준을 좀 갖고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윈디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윈디, 그러니까 WINDY라고 해서 windy.com 이게 제가 YTN 날씨 채널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막 그거 정보를 찾아보다가 발견했던 거여가지고 그게 약간 좀 정확하더라고요. 제한 속도 시속 그래서 50km 어떠한 지점을 찍으면은 있습니다. 그 지점의 날씨가 뭐 프리미엄을 쓰면 뭐 2주 후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2주 후까지 뭐 내다보고서 움직이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저는 이제 한 3일 전에 꼭 확인을 하고 갑니다. 3일 전은 거의 정보가 거의 한 70% 정도 확신? 그렇게 보고서 윈디를 보고서 이제 강수량 이런 것도 체크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뭐 지금같이 장마가 막 장마 기간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장에 물이 얼만큼 있는지는 사실 뭐 100mm, 200mm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 예측하는 거랑 현장에 있는 분한테 직접 전화 연결해가지고 듣는 거랑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입문자분들이 제일 이제 중요하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정보인데 그 정보 특히나 이제 그 물 상황
계류의 물 상황 정보를 얻으려면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뭐 펜션도 몇 번씩 이용하면서 거기 이제 펜션 사장님하고 또 연락하면서도 한번 지내면서 정보를 한번 얻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플라이 낚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달해드리고 하면서 이 플라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지고 또 이런 분들 되게 매너 있다 하고 인식할 수 있는 홍보의 효과도 되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이런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시기에 낚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수위. 뭐 만약에 저한테 이제 물수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고 또 댓글로 남겨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자기가 이제 뭐 내일 모레 낚시를 가야 되는데 평창하고 기와 아니 평창이 같은 데인데 평창하고 정선 요 두 군데 동남천 이런 정보 필요하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든지 댓글을 써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평창 지금 뭐 양식장 하나가 터져가지고 거기 물고기들이 많이 뛰쳐나와서 지금 뭐 많아졌다. 뭐 양식장이 터졌다? 뭐 그럴 가능성은 없죠. 뭐 한 300mm, 400mm 정도가 와야 이제 거의 뭐 양식장이 잠길 듯한 예전에 몇 해 전에 있었죠. 소양강에서 수문을 열었는데 소양강 밑에 양식장이 꼴락 잠긴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들이 뛰쳐나가는 경우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이게 좀 말 표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터진다기보다는 그 양식장은 이 물 수질 관리를 위해서 퇴수로 쪽에 물을 여러 번 이제 걸을 수 있는 퇴수로 기능을 마련해놔요. 그리고 퇴수로 쪽에는 물고기들이 뛰쳐나간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한 100mm, 200mm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그 양식장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쪽 퇴수 쪽에 있는 애들이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뭐 터졌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식장이 터졌으면 제가 낚시 갔을 때 그 정도의 인원은 더 오셨을 것 같은데 많이들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가 터졌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소문, 그 양식장 터졌다? 작년에 뭐 양식장 터진 건 아니고 물고기 체험, 맨손 체험장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물이 불어나면서 대거로 뛰쳐나가서 동남천 일대가 막 큰 물고기들로 막 넘쳐나고 작년 사례예요. 넘쳐나고 하다 보니 뭐 주변에서 막 그 한 주간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미들 마을 펜션, 아니 개미들 마을 펜션이라네. 자꾸 횡설수설 합니다. 러브 팩토리 사장님께서 그 앞이, 그러니까 러브 팩토리 동남천의 러브 팩토리 앞이 맨손 체험장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캠핑장하고 앞에 이제 초등학교 건물을 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데인데 거기 앞이 물고기 뛰쳐나오면서 뭐 손잡기로 한 뭐 작살로 잡는 사람도 나타나고 뭐 잠수에서 잡는 사람도 나타나고 막 루어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막 넘쳐났다는 거예요. 근데 송어 맛 송어 잘 모르겠는데 회 글쎄요. 아무튼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례가 아니면은 양식장이 터졌다?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상황들은 팩트체크를 해야죠.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이렇게 돌고 도다 보면 첫 번째 이야기한 사람의 말이 와전되고 와전돼서 다른 이야기로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팩트체크를 안 하고 그런 소문을 듣고서 부푼 마음에 가는 것도 얼마나 또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제가 갔을 때는 잘 모르겠다. 터졌으면 사람들이 몰렸겠고 몰렸으면 물고기도 많이 나와야 됐을 텐데 또 그렇지 못했다. 암쪼록 장마 시즌에는 낚시 굉장히 어렵고 또 불어난 물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아무쪼록 조심조심해서 나쁠 것 없고요. 안전한 플라이 낚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